다리 안고 주목.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있다. 처음 일어났을 테니까 적응할 때까지 많이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 들어와. 들어와. 자기소개. 통영 누리어고에서 전학 온 강소영이라고 해. 통영 갔어. 갔어. 우리 갔었죠. 미숙산 통영.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잘 부탁할. 박수. 저걸로 마중 나가야 돼. 너도 근데 그게 알긴 알지. 아, 그러시면 진짜? 나도 여기 앉아도 돼? 어, 그럼 앉아. 아, 우리 얼마 전에 통영으로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아, 진짜? 통영에 쭉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온 거야? 어, 아빠가 이번에 서울지검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검사? 멋있다. 왔어, 선배! 훌륭하다, 이거 드세요. 고마워. 이하나 훈련가? 간식 시간이요. 왔어. 쟤 수영선수 아니야? 응, 맞아. 둘이 되게 친한 사이인가 보다. 누구? 김별이랑 이하니? 둘이 8살 때부터 친구야. 나 화장실 좀. 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 왜? 통영 병원에서 내가 너한테 실수했었잖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나게 해줘야겠네. 아, 왜 이래요? 이거 좀 나빠요. 이거 좀. 아, 이거. 나 어디 감히 내 딸한테 함부로 손을 대. 꼼짝 말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죄송해요. 아, 제가 사람을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때 너구나. 그땐 내가 미안했어.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너랑 착각을 했네. 친구? 사이가 안 좋다고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오해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응?
누가? 정수인? 어? 도서관 책 번호? 오디션 보러 오라고 연락 왔다. 서승조 완전 축하해. 아 이러다 너 진짜 스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미리 사인해 줄까? 이시쟁이야. 이시종. 이시쟁. 아 이시쟁. 여기 네 자리지. 미안. 어 고마워. 나 이따가 점심 시간에 학교 구경 좀 시켜줄래? 어? 걔 뭐래? 야, 공비야, 지금도 학교에서 길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은별이가 수학여행 때 약간 사고가 있었어서 기억을 좀 잃었거든. 통영에서? 어떡해. 어떡하긴. 우리 공별 완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치, 공별? 다시 돌아올 거지. 전학생, 일로 와. 혼자 밥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고마워. 물 먹어, 물. 밥을 혼자 먹지? 그럼 누가 먹여주냐? 내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둘이 8살 때부터 친구라며? 응, 맞아. 많이 친했겠다. 야, 한예한 선수 성격 좋아. 이 싸가지랑? 싸가지? 근데 다시 봐도 정말 너무 많이 닮았다. 공별이? 누구랑? 있어. 예전에 통영에서 같은 반이었던 애. 아, 얼마나 닮았길래. 야, 닮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 완전 똑같이 생겼다니까? 살아 돌아왔다 해도 믿겠어. 야, 그게 말이 되냐? 아, 답답해. 야, 그러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야, 이따 전화할게. 너 좀 섭섭했겠다. 뭐가? 아니, 그래도 10년 친구인데 네 이름도 기억 못하고.
많이 친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난 그랬을 것 같다고. 당연하지. 그래서 고은별 요즘 나한테 매일 10대씩 맞고 있다. 미안.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아니야. 너 강소영이라고 그랬지. 눈치 빨라서 학교 적응하는 데 문제 없겠다. 먼저 간다. 괜찮아? 야 공태, 너 또 뭔 짓 했어? 사진 찍고 있길래 얘들보단 내 얼굴이 좀 낫지 않냐? 사진이라니? 너 몰래 우리 찍으려고 한 거야? 미안. 나는 그냥 너희 노는 게 너무 예쁘고 좋아 보여서. 야 아무리 그래도 도찰하면 되냐? 나 무지 비싼 얼굴이거든? 야 홍태, 네가 한 장 찍어봐. 얼른. 야, 일로 와. 야, 찍는 척하면서 셀카 찍으면 죽는다. 난 찍기 싫어. 먼저 갈게. 왜? 야, 공별! 그럼 그렇지. 저 싸가지 저래야 정상이지. 한동안 좀 이상하다 했다.